41페이지 맞지? 어, 41페이지 봐봐. 자, 그 네모박스 먼저 보자 얘들아. 어, 네모박스 먼저 maybe에서 한번 끊는 거지 그것도, 그치 얘들아? 어, 문맥상 아마도. 자, 그 다음에 son 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접속사 as 앞에서 됐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해석 바로 할게 얘들아. 아마도 너는 태양을 본 적이 있을 거래. 언제? 태양이 하늘에서 지고 있을 때. 해가 지다 할 때 set을 쓰지, 그치 얘들아? 그럼 해가 뜨다 할 땐 누구 쓰지? rise를 쓰지, 그치 얘들아?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를 신경 써야 되는 거냐면은 have watched 있지 얘들아? 중학교 때 뭐 배웠지? 현재 완료. 경험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뭐뭐 해본 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별건 아니지만. 됐지? 어, 우리 해가 지는 거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치 얘들아? 자, 그걸 말한 것 뿐이고. 자, 계속할게. sometimes 끊고 때때로 태양은 it은 계속 더 sun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어, look 보입니다. as 앞에도 끊자. 근데 여기서는 as가 as do가 연결되는 거 맞지 얘들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do 마치 그것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야. 됐지? 자, 두 번 주 컴마도 또 끊고 특별히 언제? 태양이 구름을 통해 가지고 빛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구름에 이제 태양이 가려진 걸 말하는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어, 그때 이제 태양이 빛날 때는 좀 뭔가 불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 됐지? 네모박스는 큰 논리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먼저 보겠지. 자, B번 괄호 묶고 주어동사 먼저 빨리 잡아보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괄호 묶고 주어동사 it부터 way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는 거고, reason이 주어고 is가 동사인 구조. 그리고 그러면 주어만 해석해 볼래 지금 얘들아? 주어만 설명할 건 있거든. 아마 뭐를 모르더라도 문맥은 파악이 될 것 같아. 태양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치? 어,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되게 많이 나온다 얘들아. 우리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할 때 in, 어쩌고, way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지, 그치 얘들아? 이때 전체 다 in이 생각이 많이 돼. 그럼 여기 누가 in that way야 원래 얘들아. in that way 됐어? 됐지 얘들아? 자, 해석 바로 할게. 다시 괄호부터 태양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래? 태양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reason이 주어로 오고 대절이 오잖아 얘들아 지금. 그럼 대신 문맥상 because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야, 그러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냥 때문이야 라고 나오거든 해석할 때도. 그래서 대신 because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실제로. 뭔 말하는지 이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연결이 누구 때문에 돼? 여기는 다 정답률이 100%였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정답을 3번으로 했던 것 같아. 어, 채점은 맞게 해도 된다. 3번이야. 그거 왜 연결되는 거지? 단서 누구? that way지. 그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불타는 방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맞지 얘들아? 그래서 그 지시어가 힌트가 됐던 거지. 어, 지시어가. 자, 계속 갈게. B번 문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맥을 볼 거고 얘들아. 자, can you guess? 너 추측할 수 있냐? 자, 그 다음에 괄호 묶고 주어동사 잡으면서 구조 분석 한번 해봐. how 뒤에. 자, how의 어순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지? how 누구 아니면 누구 나와?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온다고 했었고, 지금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쓴 이유는, 이유는 뭐야? 어법 문제로 나오니까. 그럼 얘를 결정짓는 거는 누구였었지 얘들아? 그치, 동사가 얘 누가 나온지 결정짓는 거였지. 그럼 지금 how 뒤에 누구 나왔어 책에는? hot이 나왔지. 주어는 누구야? the fire이지. 어디 묶어야 돼? at부터 sun까지 묶는 거지. 그럼 동사는 누구야? is. 비동사가 지금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나온 것 뿐이야. 물론 hot이라는 단어를 부사로 쓰진 않지만 여기 자리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고, 선택어법으로 안 나와. 그냥 밑줄어법으로 나와. 그냥 부사 밑줄, 형용사 밑줄 됐을 때 동사가 몇 형식 동사면은, 맨날 우리가 하는 거 2형식 동사면 정답은 형용사고 2형식이 아니면 부사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실제로. 비동사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중에 하나고 실제로. 됐어 얘들아? 어,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게. 괄호부터 태양 중심에 있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 추측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치?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C번 왜 연결돼?
추측하고 있잖아 지금 얘들아. 그치. 그럼 C번의 it도 누구야? 아 C번의 it은 누구야? 태양으로 봐도 되지만 그치. 그러니까 태양 가운데에 있는 fire를 받고 있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그치 얘들아. 어, sun이라고 하기보다는 됐어. 그렇게 대명사도 힌트가 되면서 문맥상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한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그치? 추측할 수 있냐? 그거 이 정도다. 참고로 C번에 첫 번째 가운데 보면은 Fahrenheit이라는 단어 보이지 얘들아? 화씨다 화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지 그치 얘들아? 아, 이거 화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2500만 돈인데 이게 섭씨가 아니고 화씨인 것 뿐이야. 근데 이걸 섭씨로 전환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온도는 맞고 실제로 됐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A번은 A번으로 가면 돼. 일단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럼 이거부터 물어보자. 네모박스랑 B번이랑 C번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태양에 대한 내용 맞지? A번은 별에 대한 내용. 이걸 내가 왜 언급한 거야? 덩어리 작업. 내가 덩어리 작업으로 문제 풀리는 거 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 지금 네모 박스랑 B랑 C는 태양이라는 덩어리고 A번은 별이라는 덩어리야. 그럼 무조건 B, C는 묶이겠지. 그러니까 B, C건 C, B건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A번의 벗은 어떤 역할인지 한번 해석해 볼래? 그러니까 A번을 해석을 해봐. 그냥 쭉 한 문장밖에 없어. 아 벗이 이런 문맥으로 쓰였구나. 이제 이거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구체적인 해석은 이따 같이 해보고. 자 벗의 역할은 두 가지야 보통.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 당연히? 역접이야 그치? 두 번째는 강조야 그치? 그럼 지금 벗 뒤를 이제 읽어볼게 얘들아. 어디까지가 주어야? 왓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랑 왓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지. 왓부터 more까지가 주어고 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is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해석해 볼게. 주어 너를 훨씬 더 이분은 비교급 강조겠지. 훨씬 더 너를 놀래킬지도 모르는 것은 is 뒤에는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는 거야. 대니아입니다. 뭐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대. 유니버스까지는 지금 문맥에 연관성이 없어 그치? 자 that부터 끝까지 묶자. that부터 끝까지 묶어서 누구를 꾸며줘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분석해봐. that 뒤에 동사 누구 나왔어? are이 나왔다는 건 앞에 복수명사 꾸며준다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 앞에 있는 stars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떤 별이래?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다 정도 해석이 되겠지 그치? 훨씬 더 뜨거운 별이니까 지금 너를 놀래킨다는 거. 그럼 지금 벗이 반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지. 얘가 더 뜨거워 말하는 강조의 벗이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벗을 무조건 역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됐고. 그럼 이라 A번 두 번째 줄에 times가 나오고 C번도 첫 번째 줄 맨 끝에 times가 나오거든. 무슨 뜻이야? 배수사지. 몇 배 할 때 그치 얘들아? 이제 번이라는 횟수도 있잖아요. 이제 배수사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 문제로 안 나오지만 좀 비교를 해볼게. A번 두 번째 줄에는 thousand 뒤에 s가 붙어 있어 그치? C번 첫 번째 줄에는 million 뒤에 s가 안 붙어 있지. 언제 이렇게 하는 거였지 얘들아? 물론 시험 문제로 안 나오지만 그치 정확한 수일 때는 s를 안 붙여. 얘들아 25 million 하면 몇이야 정확하게? 2500만이야 실제로. 근데 A번 두 번째 줄에 thousands of times 하면은 수천 배. 그러니까 천, 이천이 아니고 수천, 막연한 거. 그래서 막연할 때는 S를 붙이는 거고 정확할 때는 S를 안 붙이는 거야, 얘들아. 그냥 참고는 해봐야 되나.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이런 지식이 니네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됐지, 얘들아? 일단은 여기도 일단 넘기자, 얘들아. 그 다음에 시간 봐가지고 단어 같은 거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프랙티스 2번으로 갈게. 됐지? 자, 위에 네모박스를 먼저 볼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바로 해석을 할게. 나는 한때, 이때 once는 한때다. 한 번이라고 해석하기 좀 어색하고, 한때 텔레비전 쇼를 했었다는 거는
그냥 우리 그 TV를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쇼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거 그냥 진행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행했다. 나 TV쇼 하나 진행했었어. 근데 누구랑? 루이 암스트롱이랑. 뭐 연예인이겠지? 근데 이제 얘가 실제로 가수로 많이 유명하지, 그치? 가수랑 뭐 트럼펫 연주가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됐어. 자, 계속 갈게. 컴마 두 군데 다 끊자. sudden 뒤에 컴마, playing 뒤에 컴마. sudden에서는 그냥 문맥이 한번 끝나. all over sudden 무슨 뜻이야? 느낌은 오지 않아? sudden이야,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 다음에 컴마는 접속사 as가 영향을 주는 곳이니까 끊어 읽은 것 뿐이야. 자, 갑자기 루이스가 연주하고 있었을 때, as는 when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연주하고 있었을 때, fly가 무슨 뜻이 있지, 얘들아? 파리.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되게 어린 애들이 fly의 뜻을 더 잘 알겠지, 그치? 어릴 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무시하면 안 돼, 그치?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에 착륙했다는 게 코에 앉았다는 거겠네, 그치, 얘들아? 어떤 상황을 지금 주어준 거네. 자, B번. 누가 큰 단서입니까, 일단? 단서 세 개를 잡아봐. 한 문장. 그러니까 so부터 off까지가 지금 엄청 짧은 문장인데, 그래도 단서는 세 개가 나왔어. 첫 번째는 누구야? so지, 그치? 인과관계니까. 두 번째는 누구야? he. 세 번째는 it.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사 연결어 so랑 대명사 he랑 it이 단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blue란 단어의 동사 원형은 뭐지, 당연히? 누구의 과거형이야, 얘들아? 블로우의 과거형이란 느낌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란 거 있잖아, 이 정도는, 그치? 불다 뜻이지, 블로우가, 불다. 그 다음 블로우 뒤에 누가 나왔지, 얘들아? 오프가 나왔어. 그럼 오프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제거랑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단은 안 쓸게. 그러니까 오프는 뭔가 제거가 된다는 느낌과 뭔가 어디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니까 이 뉘앙스를 읽으면은 blow off는 무슨 뜻이 되겠니? 불어서 날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 이해 되겠어? 그니까 off를 사전 찾으면은 뜻이 좀 미친 듯이 많이 나와, 진짜. 그래서 그냥 뉘앙스로 그냥 알고 있는 다음에 문맥상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럼 B번. 그래서는 앞문장 왜 어떻게 끌고 와야 돼? 파리가 코에 앉아서, 그래서 파리를 날려버린 거네, 불어서. 그럼 B번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서 오답이 하나 나왔어. 오늘 프랙티스 2번이랑 4번에서 정답이 좀 갈렸었어. 근데 지금 3명, 2명으로 갈렸거든? 근데 다수가 정답으로 갔어, 실제로. 됐지, 연결은 되지. 아마 이게 오답이, 그러니까 정답이랑 오답이 2번, 3번 중에 나왔던 것 같아.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간, so가 연결이 되는 거야, 일단,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날려버렸다. 계속해서 갈게. 그는 노래를 계속 불렀다. keep ing 정도는 체크하는 게 좋겠다, 얘들아. 모르면 필기하고 알면 체크 정도만 하고, keep은 ing밖에 못하. 자, and 뒤에 해석을 할 건데, 누가 바뀌었는데? 관사가 바뀐 게 눈에는 들어오는 게 좋아. fly란 단어 앞에 더로 바뀌었지, 그치? 여기서는 관사가 순서별의 큰 단서는 아니지만, 눈에는 들어오게끔. 그 파리가 landed back. 다시 앉은 거야. 얘들아, 여기서 back이라는 단어도 문맥상 힌트는 되는 거다. 그치? landed back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land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게 네모박스에 나왔잖아. 그것도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단서가 나왔던 거고. 다시 앉았대. so, 그래서 다시 날려버린 거야, 지금 또. 그치? 자, 두 번째 줄. 테이프란 단어가 녹화하다 뜻일 때, 테이프 할 때, 테이프, D를 빼면은. 그럼 그것은 녹화가 되고 있었다지, 그치? 자, 질문, 이슨 뭡니까? 그것은 녹화가 되고 있었대. 그럼 그건 뭐가 녹화되고 있던 거야? 앞문장의 상황이지, 그치, 얘들아? 어떤 단어를 받는 게 아니고. 문장은 단수 취급하니까 이수로 받고 있다. 이거를 질문한 거야, 얘들아. 됐지? 앞문장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촬영되고 있었던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됐지, 얘들아? 자, 엔드 뒤에 가보자. 간단하게 괄호 묶을게. 인부터 어디언스 묶자. 앞에 있는 에브리원 꾸며주면서 에브리원이 주어고 트라이드가 동사인데 try to 부정사잖아. 그 to 앞에 not을 붙인 것 뿐이야. 그치? to의 부정은 앞에 not 붙이는 거니까. 그 해석할 때 조심할 거는 노력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뭔가를 안 하려고 노력했다가 되는 거야, 얘들아. try not 때문에 노력을 안 했다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냥 순간 착각되는 거거든. 그리고 show 뒤에서 한번 끊자. show 뒤에서. 왜 끊었어?
쇼 뒤에 지금 어순을 보니까 다시 주어 동사 나왔지?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는 거야. 동사 뒤에 대생략시키는 거 알잖아, 그치? 자, 해석해볼게. 두 번 줄맨 앞에 it부터 그러한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audience는 청중이잖아. 그 이제 청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어? 안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야. 뭐를 안 보여주려고? 웃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방청객 느낌이겠지. 지금 연주하고 있어.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럼 앞에서 웃으면은 가수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지금 참고 있다는 느낌을 말해주는 것 같아. 일단은 됐지 B번 얘들아. 그 다음에는 솔직히 B번 다음에 바로 C번을 읽어볼게. 댄이란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지? 한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댄도 이제 문맥상 어떤 뜻이 있어? 그때란 뜻도 있고 그리고 나서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쓰지 말자. 그냥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치 얘들아? 됐어. 여기선 그냥 그때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때 감독이 와가지고 말했다는 거야. 얘들아, 이상해 안 이상해? 일단은 이상할 게 없어. 지금 B번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었는데 지금 파리가 다시 앉은 거야.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웃음을 참고 있으니까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A번을 읽어볼게 얘들아. A번을 그래도. 자, 첫 번째 문장 병렬 잡아보자. 엔드 세모 치고 오른쪽에 루인이 동그라미고 왼쪽에 렛이 동그라미야. 원트에 걸리는 투 부정사 두 개인데 루인 앞엔 투가 생략돼 있겠지. 루인 무슨 뜻이지 얘들아? 망치다 뜻이야. 파괴시키다, 망치다 뜻이야. 그래, 엔드 왼쪽에 래프터는 무슨 뜻이야? 웃음이야, 웃음. 웃음 혹은 웃음소리. 됐어. 그리고 let out이 연결돼야 되더라. let out이 소리 같은 거를 내보내다 할 때 내보내다라고 외우는 거야. 내보내다. 그러니까 혹은 뭐 내다. 소리를 내다 할 때 내다. 그게 좀 느낌이 오지. out이 바깥쪽이니까. 자, 그럼 해석해볼게. 그들은 두 가지 동그라미를 원하지 않았대. 뭐를 원하지 않았대? 그들의 웃음이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의 공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 연결돼야 안 돼? 되잖아, 이것도. 그럼 질문해 볼게, 니랑. A번의 데이가 누굽니까? 어디언스야. 근데 왜 데이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리즈냐면은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네가 배운 거거든. 봐봐, 공통점을 찾아봐. 팀, 패밀리, 그룹 등등등등 이것만 써도 공통점이 잡히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해도 어떤 느낌이 같다는 게 보이지? 얘네 안에는 몇 명이 있는 거지? 여러 명이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는 집합명사라 그래. 돼서 얘네는 단수 취급도 되고 복수 취급도 돼. 그러니까 여기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을 말하면은 복수 취급을 할 수 있고 그냥 얘네를 하나의 틀로 말하면 단수 취급도 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어디언스를 복수 취급한 것 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B번 마지막에 복수명사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착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미 B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이미 데이로 받아 있어 얘들아. 이미 데이로. 혹은 에브리원을 데이로 받는 경우도 있어. 독해 지문에서는 원래 단수 취급하는 거지만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됐어. 그럼 B번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지? 웃음을 이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공연 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계속 읽어볼게. A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콤마에서 끊고 루이스가 공연을 끝냈을 때겠지. 끝냈을 때 두 번째 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burst into는 뭐뭐를 터뜨리다. burst into는 뭐뭐를 터뜨리다. 아마 우리 다음에 한번 나올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다음에 burst into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어디 어디에 난입하다라고 나오거든. 한번 머릿속으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어봐야 되나. 근데 우리 학년이 아닐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질문해볼게. A번 두 번째 줄 얘라, 에브리는 단수 취급이잖아. 근데 왜 burst 뒤에 s가 안 붙었어? 수일치. 되게 단순한 질문이야. 과거 시제니까. 이해 되겠어 얘들아? burst는 burst, burst야. 과거 시제도 똑같아 형태가. 이 문장 다 과거 얘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C번 가면은 왜 더 자연스럽지? 그 논리를 잡아봐. 왜 더 자연스러워? 이제 C번 맨 앞에 있는 내용이 A번 마지막이랑 연결시켜봐. A번 마지막에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감독이 와가지고 다시 촬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공연 중간에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자, A번, C번 해석해 볼게. 그때 이제, 아, 여기서 그리고 나서가 더 좋겠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감독이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아래 테이크는 나오네. 뭘, 얘들아? 하나 더 촬영을 하자는 거야. 뭐 없이? 파리 없이. 맞지?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생방송은 아닌 거지. 지금 딱 보더라도 녹화방송인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끝난 거야, 연주가.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야 이거 파리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찍자 이거 말하고 있는 거. 공연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민폐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얘들아. 틀린 사람이 두 명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B번에서 C로 가는 것도 헷갈릴 수 있었던 건 맞지라, 그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아 2학년이 1학년이었던 것 같아. 어저께도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이 보이거든.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 이 문제는 아니었거든.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보니까 B번을 읽은다가 정답을 이제 3번으로 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걔가 이제 푸는 걸 봤을 때 B번을 읽고 C번을 읽고 A번을 안 읽고 정답을 체크했던 것 같아. 뭔 말이야? 왜? B에서 C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나머지가 A번이니까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 얘들아. 꼭 A번까지는 꼭 분석은 해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것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일단 여기도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단어 보자 얘들아. 정답은 2번이었던 거. 자, 43페이지 갈게 얘들아. 프랙티스 3번. 자, 네모박스를 보면 좀 길지? 자, 네모박스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서 어떤 동사를 이용한 문법적인 구조를 한번 잡아봐. 우리 중간고사 때 니네 학교에서 나왔던 걸 걸 아마. 해석한 뭐 문법이 안 보이면 그냥 해석만 해도 된다 얘들아. 동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라고 이제 힌트를 줬지 대신에, 그치? 그럼 동사가 누구야? encourage. 자, encourage 중간고사 때 뭐 나오지 않았었나? 목적어 초부정사 그거를 보라고 한 거야. encourage people to engage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바로 보여야 돼. 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건데 주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치, 주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였었지, 그치 얘들아? A of B로 생겼어.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얘들아? A가 동사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었지, 그치 얘들아? 그럼 지금 주어가 어떻게 돼 있지? The habit of reading books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누구야? habit이지. 그러니까 동사 봐봐. encourage 뒤에 S 붙은 거 보이지 얘들아? 혹시라도 books를 보고 복수다라고 말도 안 되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한 거야 오랜만에, 그치 얘들아? 됐어? 자, encourage 왼쪽에 times가 나왔는데 아까 times랑 다르거든? 이때는 무슨 뜻이야? 번이야, 번. 그러니까 횟수. 그럼 multiple times 하면은 여러 번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multi라고 하는 게 막 여러 개 다수 막 이런 건 아니까 우리가. 자, people 오른쪽에 engage with가 뭐뭐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대. engage with가 뭐뭐와 관계를 맺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engage with는 거의 안 나오거든. 우린 누구 많이 나오지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온다 어차피. be engaged in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많이 보거든. 얘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맥은 통하지 않을까 하더라.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굳이 engage with 같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고 차라리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engage in을 외워놓는 게 낫다는 거야.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얘들아. 그런 식으로 한 게 더 좋을 거는 같아.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주어 부분 reading books multiple times,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은 이런 식으로 되겠어 얘들아. 지금 여러 권이 아니고 여러 번이야.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거 말하고 있는 거야 또. 이것도 단순한 거지만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책과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뱀은 누구 받고 있는 거야?
복수를 받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도 느끼는 건데 니네도 이제 뭐 복습을 하겠지만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할 때 여러 번 읽어보거든? 그럼 처음에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랑 세 번째 읽을 때가 달라 실제로 얘들아. 근데 난 감정적으로 다른 건 아닌 것 뿐이지. 이해 되겠어? 근데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론상이 있나 보지. 감정적으로 더 연결이 된다는 거야. 더 깊이 있게 뭔가가 보이고 내가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영화도 마찬가지야들아. 영화도 재밌는 건 여러 번 보는 경우 있거든. 그럼 처음에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다른 느낌이 100% 들어 진짜들아.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럼 이해는 됐지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줄 컴마에서 끊어놓으면은 원스 뒤에 컴마 거기까지가 if절이야. 자, 이때 원스의 뜻이 뭡니까? 해석해봐 속으로 컴마까지. 만약에 그들이 책을 한 번, 그치? 아까는 한 때였고, 이따가 원스의 다른 뜻도 아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접속사 원스도 있지? 자, 컴마까지 해서 다시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책을 딱 한 번만 읽으면은 컴마 뒤에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엔드 세모 치고 앞뒤로 동그라미 스토리스랑 이벤츠 사건과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됐어? 마지막에 it은 누구 받는 거야? 두 번째 줄 맨 앞에 북은 또 단수로 나왔지? 그치, 북을 받는 거야. 책 안에 어떤 사건과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 그거랑만 관련 지어서 이제 글을 읽는다는 거야. 그럼 질문해 볼게 들아. 지금 이벤트랑 스토리는 첫 번째 줄에 어떤 단어의 반대 개념이야? 품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지 들아. 아까 봐봐. 책을 여러 번 읽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었지? 더 비교급이 나왔었나? 비교급은 안 나왔구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은 무슨 내용 나왔어? 뭐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이게 내용이 나왔지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엔 여러 번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지? 한 번이 나왔지. 한 번 읽으면은 책 안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대. 그럼 이라 한 번과 여러 번은 지금 당일 반대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건과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 그냥 팩트지. 팩트.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건과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감정적으로 연결을 안 시킨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 되겠지? 그치? 됐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적용되더라.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한 번을 봤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사람과 대인관계를 여러 번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지 그치 얘들아? 약간 그런 느낌도 통하는 것 같아 일단. 어쨌든 간 네모박스의 문맥은 잡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B번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컴마까지 끊은 다음에 해석해보자. 디플리 뒤에 컴마까지가 by ing거든? 이펙트는 효과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뭐 영향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얘들아. 그럼 해석을 해볼게. By enjoying 즐김으로써 뭐를 즐긴대? 정서적인 효과, 감정적인 효과를 즐김으로써 뭐의 효과? 책에 대한 감정적인 효과인데 더 깊이 있게 즐긴대. 얘들아 네모박스 마지막에 무슨 내용으로 끝났지? 책을 한 번만 읽으면은 사건에 집중한다고 했었지. 그럼 감정적으로 즐긴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상해야 되는 거야 일단. 그치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래서 C로 내려가는 거야 문제 풀 때 과정은. 근데 이것도 B번이 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냉정하게 따지라고. 네모박스 마지막은 책을 한 번 읽었을 때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정서적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B번은 이모셔널로 인조이한다 이 내용이 나와.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C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이해는 됐어 거기까지들아? 그럼 이제 C번 컴마에서 마찬가지로 끊고 컴마까지 대충 해석하면 돼. 리드 스루가 뭔지 모를 거라고. 그치? 근데 대충은 해석이 될 거야. 컴마까지 해석해봐 속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왜 벗이 연결돼? 네모박스 마지막에는 원스 한 번 읽는 거. 근데 C번에서는 세컨 두 번째 읽는 거야. 그럼 반대잖아. 그게 벗이지. 그 read through가 이게 명사 동사가 둘 다 있나 봐.
그럴 땐 요 정도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통독하다, 통독 이런 뜻이 있대.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통째로 다 읽어버리는 거 있지, 그치? 어, 통독하는 거. 됐어. 근데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어, 굳이. 자, 콤마 뒤에 repeated는 뒤에는 experience 꾸며주는 거다. 반복된 경험. 그럼 왜 repeated가 나오는 거지? 책 두 번째 읽으면 반복되는 거니까. 그치? 연계는 시켜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 니네가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단어 뜻은 내가 몇 개는 말해볼게, 얘들아. 두 번 줄 가운데 보니까 appreciate 보이지? 얘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하지? 보통은? 인정하다, 인식하다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해드라. 인정하다, 인식하다. 근데 무슨 뜻도 있어? 감상하다 뜻이야. 그치? 여기서는 감상. 감상하다. 근데 또 감사하다 뜻도 있다. 어, 감사도 있어요. 감상하다. 그 맨 마지막에 레저가 뭐지, 레저? 여가잖아, 그치? 그래서 at 레저는 여유롭게라는 수거야. at 레저를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레저라는 단어 자체는 여가. 여가라고 하는 게 여유롭게 뭔가 즐기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at 레저는 여유롭게라는 수거야. 됐지? 자,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해봐. 그러니까 병렬 잡을 거고, 괄호 묶고 명사 꾸며줄 거고, 뭐 끊어읽기는 뭐 의무는 아니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해석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병렬부터 잡자.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두 번 줄에 앞쪽에 엔드셈 붙이면은 오른쪽에 allows가 동그라미지. 그럼 문법적인 특징을 맞추다 보니까 윗줄에 누구 동그라미야, 당연히? brings가 동그라미지, 그치? 쉽지, 이거는. 어, s가 다 붙어있고. 그래서 allowed에 s가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충분히 밑줄로 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주어와의 거리가 머니까. 그럼 괄호는 어디 묶을 거야, 두 번째 줄 앞쪽에? 그치, cause부터 book까지 묶어서 앞에 이 emotion을 꾸며주면은 명사 뒤에 분사 와서 묶는 구조가 잡힌 거네. 자, 그리고 만약에 끊어읽기를 한다면은 그냥 두 번째 줄 맨 끝에 at 앞에 끊으면 되는 것 뿐이야. at 앞에서 해석의 편의상. 자, 해석을 C번 맨 앞에 but부터 해볼게. 하지만은 앞문장 끌고 오자, 얘들아. 한번 읽었을 때는 이벤트랑 스토리에만 초점을 맞추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콤마 뒤에 간다. 반복되는 경험. 반복적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맨 앞에 괄호, 책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첫 번째 감정을 다시 가져온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잖아.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 엔드 뒤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정을 더 여유롭게 감상하게 해줍니다. 됐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문맥은 뭐냐면은,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솔직히 글을 읽으면은 감정은 들겠지. 근데 그 감정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사건과 스토리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야. 감정은 들긴 들지만 이건 초점을 안 맞춰.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그 감정을 다시 가져오면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C번의 가장 포인트는 뭐야? 아, 반복해서 읽으니까 감정이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네모박스 첫 번째 줄의 내용이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C번 읽은 다음에 어? 이러니까 감정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네모 박스 첫 번째 줄에서 여러 번 읽으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해줬잖아. 그럼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씨버 읽으면서. 아, 앞에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구나. 꼭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봐봐. 이제 B를, 그러니까 B로 연결시킬 건지 A로 연결시킬 건지를 덩어리 작업을 해봐. 여기도 덩어리 작업. 크게 문제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솔직히 여기서도. 자, A는 책 내용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B는 책 내용이지. 그래, 네모박스랑 B번과 C번은 책이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덩어리 작업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5번. 되게 쉽게 끝나는 거지, 그치? 혹시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덩어리 작업을 잡으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지. 됐어, 얘들아? 그럼 봐봐, 이제. 이제 C랑 B가 책이라는 키워드로 묶였잖아. 그러면은 A번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봐. 이제 한번.
데스티네이션은 무슨 뜻이지? 목적지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데스티니는 무슨 뜻이지? 운명. 그치. 운명. 데스티니가 철자가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그치. 얘는 운명이란 뜻. 그럼 A번 해석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익숙한 휴일의 목적지에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뭔 말이야? 책을 여러 번 읽으면은 감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었잖아. 휴가를 가는 장소 있잖아. 똑같은 뭐 예를 들어 부산을 처음 갔어. 근데 두 번째 똑같은 데 갔어, 부산으로. 그럼 두 번째 갔을 때 훨씬 더 감정적으로 무슨 느낌이 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네모박스랑 B번과 C번은 책에 있어가지고 여러 번 경험을 하면은 감정적으로 무슨 느낌이 난다. A번은 장소가 나온 거지. 휴가지. 휴가지도 똑같은데 여러 번 가면은 처음 갔을 때랑 다른 느낌일 거야. 요런 거. 돼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A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자. 아니야, 미안. A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자. 얘들아, 다시 여러 번 읽는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지? Revisiting 표현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거 하나 그냥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줄 맨 끝으로 가볼게. Considering 나오는 거. 자, 한번 해석해봐. Considering부터 맨 마지막 try까지 아무것도 말은 안 해볼게. 안 배운 단어는 없어. 정확히 말하면은 문제 그리 길진 않지, 그치, 얘들아? 자, 해석시킨 첫 번째 이유가 얘 때문에 해석시킨 거거든. 자, considering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은 같은 거야. 이렇게 써주고 우리말, 그러니까 considering 기분 자체를 사전에 네이버에 찍으면 단어가 나와,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이 뜻이야. 뭐뭐를 고려하면 돼 있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그럼 콤마까지 해석하면 뭐야, 얘들아? 엄청난 이익을 고려하면. immense 단어 기억나, 얘들아? 엄청난, 거대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지, 그치, 얘들아? 자, 마지막 줄 hesitate는 참고로 투부정사밖에 뭐다. 문법적으로는 같이 가져가는 게 더 좋아. 공부할 때 뜻은 뭐지, 얘들아? hesitate.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이거 할까 말까 주저하는 거 있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그 다음에라 reconsuming을 빼면은 give a try가 무슨 뜻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give a try, 시도하다 뜻이야. 시도하다. 자, 다시 해석해봐. considering부터 try까지 딱딱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문맥만 통하게끔 치면 되는 거야. 그냥 문맥만 통하게. 엄청난 이익을 고려하면은 주저하지 마. 뭐를? 다시 소비하는 거, 시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야. 그치? 직역하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reconsuming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지금 다시 소비한다는 게 뭐를 지금 빗대어서 말한 표현이야? 책이랑 이제 목적지라고 쓸게. 그냥 휴가지라고 쓸게. 휴가지. 자, 다시 소비한다는 게 뭐지, 얘들아? 책 여러 번 읽는 것도 책을 다시 소비하는 거 맞지? 이 휴가지에 여러 번 방문하는 것도 거기를 소비하는 거 맞지, 얘들아? 돼 있어.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considering 뜻 알아야 되지, hesitate 알아야 되지, reconsuming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시켜본 거지.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함축의 미추론 같은 게 항상 나오잖아, 얘들아.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서 reconsuming은 뭔가 물건을 다시 소비한다는 게 아니지, 그치? 실제 우리가 뭘 다시 먹는 게 아니지. 여러 번 한다는 거를 reconsuming으로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덩어리 작업 때문에. 돼 있어, 얘들아? 일단 여기도 넘기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이따 좀 이따 시간 남으면 갈게. 자, 44페이지. 여기도 정답률이 갈렸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프랙티스 2번과 4번이. 자, 네모 박스를 먼저 볼게. 자, 첫 번째 콤마에서 끊으면은 짧지만 어떤 구조가 나온 거야? 짧지만. 요거 나온 건 맞지, 그치,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주어는 동사입니다. 짧아도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 한번 상기시킨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에서도 한번 끊으면은, 얘들아, density란 단어는 누구를 먼저 외우는 거야, 혹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거나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댄스가 뭐지, 얘들아? 밀집한, 빽빽한 뜻이야. 근데 모르면 이것도 꼭 써야 된다. 알면은 뭐 상기만 시키고. 밀집한, 빽빽한. 그러면은 ty로 끝나면은 명사형 어미 맞지, 얘들아? 그럼 density가 밀도란 뜻이지. 이게 빽빽한 정도가 밀도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지, 그치? 땅덩어리가 좁은데 인구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바로 해석을 할게. To rise, 올라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이제 물에 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올라오기 위해서 물고기는 반드시 전반적인 밀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Overall이란 단어는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된다, 참고로 얘들아. 그래서 형용사로 해석할 거면 전반적인, 부사로 해석할 거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공감되지라. 위로 올라와야 된대. 그럼 밀도가 낮아야 되는 거지, 그치? 당연히, 그치? 자, 엔드 뒤에 갈게.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것을 합니다. 뭐를 가지고? 아래 별표 치고 나오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밀도는 외우는 단어고, 당연히. 불에는 외울 필요까지도 없지만, 그냥 읽다 보면은 외워질 수도 있어, 얘들아.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불에를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자, 질문. 디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디스가 뭡니까? 물에 뜨는 것?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밀도 줄이는 거. 근데 밀도를 줄이는 게 물에 뜨는 거랑 같은 느낌은 맞지, 그치, 얘들아? 불에를 이용해가지고 밀도를 낮추는구나. 불에를 이용해가지고 물 위로 떠오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가 나오니까 앞문장을 받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는 먼저 C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자,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 잡아볼게. 컴마까지 읽어봐. 모르는 단어 없어. 얘들아, 우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신 때 맨날 나오는 누구 나왔지? 근데 우리 뭐 맨날이라고 해봤자 내신 두 번밖에 안 했지, 그치, 얘들아? 근데 다른 학년에서도 이게 거의 맨날 나오거든? 이거 말하면 내가 이거 나올 때 뭐 설명하지? 얘 어디 받아? 앞문장 맞는 거 맞지? 그럼 여기는 내가 뭐라 보자고 했었지? 여기 이제 뒷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앞문장은 뒷문장을 의미합니다가 되는 건데,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어떻다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다고, 그치? 그러면서 얘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꿨어? 한 단어는 아니지만 얘 대신에 이런 연결을 쓰면서 파이널 테스트 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치, 얘들아? 대리즈가 뭔데? 즉이잖아, 즉.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봐봐. 디스부터 데까지로 봐야 되나? 그치, 디스부터 그냥 데까지가 없다고 치면은 지금 앞문장 내용과 여기 뒷문장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봐봐, 이제. 그러면은 C번 대절만 해석해봐. 뭐래?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네, 그치, 얘들아?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그러면은 네모박스를 봐봐, 이제. 네모박스에서는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었던 것뿐이야. 불에를 이용한다고 한 것뿐이야. 네모박스는 밀도가 준다는 내용이 없어, 얘들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한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를 했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안 한 거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박스랑 C번의 첫 번째 문장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얘들아. 네모박스에서 그 밀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 줄기 위해서 불에를 사용한다, 이게 나온 것 뿐이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일단은.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럼 이제 봐봐라. 그냥 결론부터 볼게. B번 두 번째 줄 봐봐. Then 나오는 거. 자, The Fish부터 해석을 할 건데, 볼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 얘들아? 부피. 여기서 볼륨은 부피다. 자, 해석해봐. 속으로. The Fish부터 끝까지, Increase까지.
자, 해석을 해볼게. 그리 길지도 않고 단어도 안 어려우니까 그 물고기가 엄청난 부피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물고기의 몸무게, 무게는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데, 얘들아, 증가해 안 해? 일단 몸무게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데 증가해 안 해? 하는 거지. 나 살 많이 안 쪘어는 찐 거야 안 찐 거야? 찐 거잖아. 많이 안 찐 것뿐이야, 얘들아.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 되겠어? 왜 내용을 취해서 이런 거 다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실제로. 그치? 조심해야지, 그래도. 그러면은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밀도는 뭐라고 하지, 우리? 중학교 과학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부피는 지금 뭐라고 나왔지, 얘들아? 그냥 커지면 안 돼. 이제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어. 그치, 얘들아? 근데 질량은 약간 늘어난다고 한 거야. 그치, 얘들아? 어쨌든 간 지금 분모가 훨씬 커지는 거지. 그럼 이 공식이면 지금 부피는 엄청나게 늘어나, 질량은 조금만 늘어나,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한 거지, 그치, 얘들아?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자, 이거 내가 해석 왜 시킨 거 같아? C번 첫 번째 줄 이제 해석해봐. 그 대절 뭐라고 나왔지? C번?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래. B번 마지막 줄에 부피가 엄청 올라가고 질량은 조금만 올라가. 이게 C번의 뭐랑 똑같은 내용이야?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B번이랑 C번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B에서 C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됐니? 됐어, 얘들아. 자, 이제 B번 첫 번째 줄부터 이제 해석을 할게. 왜냐, A번을 연결시키려면 조금 해석은 해야 되거든. 자, B번 첫 번째 줄. Fill A with B가 보여야 된다.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A번, B번 첫 번째 줄 가는 거지. B번 첫 번째 줄 집중 좀 해줘. 그거야. Fill A with B를 수동태로 바꿔봐. Fill A with B를 수동태로 바꾸면은 어떤 수거가 연결돼? Be filled with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몸으로 가득 차다. 이해 되겠어? Fill A with B를 알고 있대. Be filled with가 이래서 수거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고. 쓰지 않더라도. 됐지? 자, collected부터 묶자. B번 첫 번째 가운데 collected부터 마침표까지 묶어서 앞에 산소지, 그치, 얘들아? 산소 꾸며주면 명사 뒤에 분사 와서 묶은 거고. 해석을 해볼게. 물고기가 자기 부레를 산소로 채운대. 근데 이 산소는 주변에 있는 물에서부터 모아진 산소라는 거야. 물 안에 산소 있지, 그치, 얘들아? 거기에 있는 이제 산소를 부레에다가 채워 넣었대. 물고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 보지. 자, 계속 갈게. 콤마 끊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자, 질문 25입니까? 그것이 채워졌을 때. 부레지. 그럼 필드 뒤에는 산소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위드랑 같이? 산소로 채워졌을 때 이거겠지, 그치, 얘들아? 앞에 나오잖아. 됐어? 그 다음 줄 보니까 부레가 어떻게 돼? 팽창한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치, 얘들아?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expand 팽창하다, 확장하다, 뭐 이런 뜻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한 거. 그리고 나면 이제 물고기는 부피가 커지는 거야. 산소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근데 산소가 들어갔으니까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하는 거지. 부피만 엄청 커지는 거고. 이해 됐지, 얘들아? 자, C번 계속 갈게.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대?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컴마지. 그래서 그 물고기는 엄청난 부력을 경험합니다. Rising force가 부력이야. 떠오르는 힘이니까. 그럼 부력을 경험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얘들아? 자, 두 번째 줄. 컴마 두 군데 다 끊어놓자. Finally랑 expanded. 두 번째 줄 맨 끝에 병렬 잡아보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병렬. 엔드세모 치면은 똑같은 단어 동그라미인 거 맞아, 얘들아? 오른쪽에 이즈랑 바로 왼쪽에 이즈. 피쉬에 걸리는 이즈다. 그 불의 뒤에 있는 이즈가 아니고. 자, 해석을 해볼게. 파이널리 간다. 마침내 그 불의가 완전히 풀로
팽창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네.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나 봐, 그치? 완전히 팽창이 됐을 때 물고기는 최고의 부피에 있게 된다는 거야. 맥시멈이니까. 왜 최고야? 풀로 팽창이 됐으니까 이제 최고가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엔드 뒤에는 푸시를 당한다는 거야. 밀린다는 거네. 얼로 표면으로. 얘들아, 그럼 표면으로 밀린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치,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 surface는 수면이지 표면이 아니고 솔직히, 그치? 자, 그리고 A번 첫 번째 문장만 읽은 다음에 왜 A로 연결이 되는지만 잡아봐. 힌트가 있어. 누가 힌트지? 순서별의 힌트? 야, 그냥 순서별의 힌트가 누구야?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스잖아. 자, 해석해볼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자, 디스 메서드가 뭡니까? 지금 B번이랑 C번에서 메서드가 나온 거 아니야? 산소를 채워가지고 엄청 부풀어 올려가지고 위로 떠오르는 거를 디스 메서드로 받아주고 있는 거. 왜 내가 B번부터 다시 해석했는지 알겠지, 그치, 얘들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B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쳤던 것 뿐이야.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이것도 아까 덩어리랑은 좀 다르지만 B번, C번이 묶이면서 방법이지? 그치? B번, C번이 묶이면은 물에 떠오르는 방법을 말한 거고 A번에서 이거를 디스 메소드로 받아주고 있는 거. 굳이 덩어리를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잡히는 건 맞지? 어쨌든간 디스라는 지시어가 또 힌트는 됐었던 거야, 얘들아. 물론 해석을 기반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건 맞겠지만.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단어 몇 개씩만 좀 정리하고 좀 쉬자, 얘들아. 자, A번 마지막 줄 봐봐. 프로펠이라는 단어가 ing만 빼면 안 되고 l도 하나 빼야 된다. l 하나도 빼야 돼, ing랑. 나아가게 하다. 프로펠, 나아가게 하다. 프로펠 하면 뭐가 떠올라, 우리? 프로펠라. 그거야, 얘들아. 나아가게 하는 거, 실제로. 그거 단어 꼭 외워주고. 자, A번 두 번째 줄 앞에 구문 하나만 체크해보자. 딱 보면 보여야 되는데. spend 시간이라고 쓰면 좀 그런, 왜냐면 spend에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그래서 그냥 spend A-I-N-G. 그래서 어디가 어법의 포인트야? 여기 ing가 포인트, 거기에는 moving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B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봐야 되나? as it is filled 있지? 자, 분사 구문으로 바꿔봐. as it is filled. 자, 앞에 봐봐, 얘들아. 접속사 생략할 수 있고 주어도 지금 불회를 받기 때문에 콤마 뒤에 주어랑 똑같거든? 그럼 생략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왜 생략할 수 있지? 그치, being이 되면서 생략할 수 있어. 그럼 결국 누구만 남아? 얘만 남는 건데 얘 혼자 쓰는 경우는 좀 드물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학교 시험지? 접속사 살리고 이렇게 쓰고 여기 밑줄어법이 거져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뒤에 주어가 누가 나왔지? 불에가 나왔지. 그럼 이거 여기 밑줄어법이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주어를 끌고 와가지고 불에는 채워짐을 당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냥 뭔가 느낌상 이상하다. as filled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냥 가시적으로, 그치, 얘들아? 그건 그냥 느낌이야, 말 그대로. 뭔 말하는지 알겠지? 누구 설명한 거야? 그치. 접속사 뒤에 분사가 올 수 있고 최근에 우리 반인지 다른 반인지 모르겠는데 접속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잖아? 그러면은 주어랑 비동사가 같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들아. 이해 되겠어? 그럼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응용을 해, 학교에서?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밑줄어법을 내. 맞아, 틀려? 비동사 빠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났으면은 비동사도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 안 가면 다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면 질문 꼭 해야 돼. 엄청 중요한 어법 설명한 거야. 어려운 거 설명한 건 진짜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해 안 가면 꼭 질문해줘. 됐지? 자, C번 갈게. decrease의 동의어 그냥 오랜만에. decrease. 네 개만 쓸게. 옛날에 많이 했었지? diminish랑
도인들이랑 레슨이랑 슈링크 하나만 더 가자. 디클라인까지. 디클라인 이거 CL이다. D가 아니지. 디클라인. 이라 디클라인은 지금 이제 그 감소하다 줄어들다 뜻이지만 다른 뜻 뭐 있지 혹시? 거절하다 뜻도 있어. 맨 그거 설명하려고 쓴 거야, 얘들아. 거절하다란 뜻도 알고 있어야 돼. 디클라인. 됐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잠깐만. 좀 중요한 거 있으면은 앞에서 자, 43페이지 B번 보자, 얘들아. 43페이지 B번의 두 번째 줄 봐봐. 많이 안 나오거든. 우리가 많이 아는 거긴 하지만 디스파이트 보이지, 얘들아? 그럼 디스파이트의 동의어 누구 있지? 그치, in spite of. 왜 얘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하는 거지 독해 지문에는 많이 안 나와, 생각보다. 그럼 in spite of랑 despite의 특징은 뭐지? 뒤에 주어 동사 못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였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었고, 뜻도 모르면 꼭 써야 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잠깐만. 일단 쉬자, 얘들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따 렉처에서 단어 좀 설명할 수 있던지 한번 그때 한번 볼게. 오케이, 한번 쉬어, 얘들아. 고생들 했어. 맨 위에 네모 박스 먼저 볼 건데 46페이지 봐봐, 얘들아. 맨 위에 네모 박스 거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그냥 일단 주어진 문장이라고 쓰면 돼.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에서 뭐 하는 거지, 얘들아? 일단은 처음엔 당연히 단서잡기라고 쓰면 돼, 그냥. 단서잡기.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앞뒤 문장, 앞뒤 문맥 예측.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맥 파악. 뭐 문맥 예측이건 뭐 요정도 그냥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 원래 이제 문장 삼인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이 있지. 그 문장에서 단서 잡는 거 하고, 그리고 문장을 읽은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예측하면서 푸는 거를 우리가 모의고사 때마다 항상 했었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단서는 누가 되는 거지? 우리 순서별에서 단서 잡았던 거 있지? 연결어, 대명사, 관사 막 이런 것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시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쓰고 단서 잡기라고 그냥 쓴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알아들었으면 좋을 거는 같고, 일단은. 자, 그러면 똑같이 적용시켜보자. 46페이지에 있는 네모박스 먼저 읽은 다음에 단서 잡아보고 앞뒤 내용 추측해봐. 단서도 잡히고 앞뒤 내용도 충분히 잡혀, 얘들아. 문맥의 흐름은. 자, 봐봐. 이제 해석할 때 필요한 거니까. chance라는 단어 뒤에는 투부정사도 많이 오고 오브도 많이 오거든? 투부정사가 올 때는 무슨 뜻이야? opportunity. 이 뜻으로 많이 나오고, 얘들아.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올 때는 likelihood가 뭐지, 얘들아? 가능성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거의 이 맥으로 통할 거야. 거의 100%야, 이것들아. 됐어. 그래서 여기서 chance를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지금 chance 뒤 오브가 나왔으니까. 이해는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해석 바로 할게. 하지만 오브 뒤에 간다. 상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겠지. 작습니다니까. 그럼 단서 누구야, 일단?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단서는 맞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얘 때문에 앞뒤 문장이 예측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네모 박스 앞에 무슨 내용 나와야 됩니까? 공격, 그치. 뭐 상어한테 이런 말 써줘도 괜찮고, 당연히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만 나오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however이니까. 그럼 네모 박스 오른쪽에는, 아 미안,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와야 되지, 그치? 네모 박스 앞에는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네모 박스 뒤에는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거. 그 정도가 나오면 되겠지. 동혁아, 너 혼자 지금 안 쓰고 있어. 머리에서 알고 있는 거 내가 안다고 내가 말하잖아. 복습할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 박스 앞에 공격 가능성 높다,
네모 박스 뒤에 공격 가능성 뭐 화살표 아래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 동혁아. 제가 네 명 다 쓰고 있었다니까. 선생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복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생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네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안 쓰고 있는 거 아는데 필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아도 하는 게 필기야. 답답하게 들리겠지만 공부하는 방식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단순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되겠어 얘들아? 자 이제 읽어 내려갈게. 자 첫 번째 문장 본 다음에 구문 잡아봐. 누구 나왔어 혹시 얘들아? 이거 보였어 얘들아? Keep A from ING가 또 나왔지? A가 ING 못하게 하다. 뜻도 모르면 써야 된다. 알면 뭐 안 써도 되지만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럼 직역을 해볼게. 상어의 두려움이 A가 I인지 못하게 했대. 많은 수영하는 사람들이 바닷물을 테스트하지 못하게 했대. 이게 뭔 개소리야 얘들아. 의역을 하면 상어가 두려워서 뭐 했다는 거야? 바다에서 수영 못했다는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바다에 혹시라도 상어가 나올까봐. 됐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해변가에서 수영하고 점점 깊어지고 하면은 뭔가가 막 큰 물고기 나올까 무섭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 그치 얘들아. 그걸 말하는 것 같아 일단은. 됐지? 자 이제 1번 뒤로 가자. 특별히 especially 특별히 그 다음 줄 컴마 컴마 좀 길게 묶어봐. 두 번 줄 featuring부터 community까지 묶으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앞에 조스란 단어가 지금 영화 제목인가 보네 그치 얘들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고. 자 조스가 주어고 세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provided가 동사가 되는 구조야 일단은. 됐지? 자 세 번째 줄도 어디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미지 뒤에 대슬 묶자. 마침표까지 묶어줘. fish까지 묶은 다음에 이미지를 꾸며주고 자 지금 묶은 데 그 지금 묶은 구조 있지라 that 뒤에 뭐 convince 나오는 거 혹시 구문 보여? 여기도 보이면 진짜 좋긴 한데 거기는 convince가 어떻게 쓰이는 거야 얘들아? convince a that 주어 동사 요게 이제 convince의 구조다 얘들아. 됐어. 이런 구조로 나올 때는 몇 형식이냐면은 보통 4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얘들아 아마. 얘들아 지금 이 구조 어떤 동사로 우리 옛날에 많이 공부했는데 tell a that 주어 동사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여기는 a에게 that 이하라고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convince 뭐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됐지?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그래서 구문을 외워야 돼 구문을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됐지? 자 이제 단어 뜻 하나만 말할게. 두 번 줄 괄호 앞에 있는 featuring 있지 얘들아. feature이란 단어 있지. ing 빼고 e를 붙이면 feature 명사 뜻 뭐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로 특징으로 하다 이러면 되는 거야.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feature의 특징이란 뜻이라는 걸 알면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석해봐 일단. 내가 질문할 건 있어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영화는 뭐뭐를 제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해석하는 건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더라. 그거 습관이야 진짜로. 선생님 가끔씩 말하잖아. 나 중고등학교 때 독해 진짜 미친 듯이 못했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풀 줄 알았어 진짜로. 거의 다 감으로 풀었어.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가 아니지 안 한 거지 그 해석을 일부러.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밑줄 긋면서 내려가는 거야 계속 쭉쭉. 해석도 안 됐는데 대충 그냥. 그리고 뭔 말하는지 몰라.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 시간도 없어. 그럼 비슷한 단어 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맞추는 거지. 자 해석해볼게. 두 번째 괄호부터 가자. featuring 부분. 자 상어의 공격을 특징으로 한 영화라는 거야. 근데 이제 in 뒤에는 배경이 되겠지. 그냥 작은 마을인가 봐. 해변가 마을.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뜻이니까 아 이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75년도에 나왔던 우리 블록버스터라고 하지 그치 얘들아 이런 조스라는 영화는 세 번 줄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비비드가 생생한 여기서 이미지는 문맥상 뭐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생생한 장면 생생한 장면을 보여줬다 이거겠지 그치? 자 과로 간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A에게 대리아를 확신시킨 데 많은 사람들에게 대절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오션 스위밍이니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누구한테 남겨줘야 된대? 큰 물고기한테 남겨줘야만 한다는 확신을 줬던 이미지를 제공해줬다는 거야. 자 질문 큰 물고기는 누굽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치? 그러면 뭔 말이야? 야 바다에서 수영은 상어만 하고 있는 거니까 니네 절대 하면 안 되라는 인상을 줬다는 거야. 이 영화가 뭔데? 상어가 나와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이런 거였겠지 그치 얘들아? 바다에서 그러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 못하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줬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지금 계속 우리는 어떻게 내용을 끌고 가야 돼? 네모박스 읽었으니까 아 상어가 바다에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문맥이야? 낮다는 문맥이야 지금? 높다는 문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지금 네모박스를 읽었으면 이렇게 가져가야지 맞지 얘들아? 자 2번 뒤에 일단 테이크랑 리스크가 나오면은 위험을 감수하다 뜻이야 그러니까 위험을 가져가다라고는 우리 안 하지 그치 얘들아? 위험을 감수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while 앞에서 끊고 자 while 뒤에 누구 체크해야 돼? 맨날 하던 거 ing 그치? during 뒤에 ing 못 온다고 맨날 말했던 거 나중엔 문제로도 안 나와 자 end 세모 치면 어떻게 병렬 잡을 거야? 좀 특이하긴 하지만 from이랑 to 그러니까 to 뒤에도 누가 있는 거야? to the beach from the beach야 이게 뭔 말이야? 해변으로 가는 걸 to를 쓰는 거지 해변에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from을 쓰는 거지 그렇게 문맥을 잡을 줄 알아야 되겠지? 자 해석해봐 2번 뒤에 you부터 beach까지 뭐뭐 하면서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맞지 얘들아 해변으로 운전하면서 그리고 해변에서부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또 운전할 거 아니야 그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아 얘들아? 실제로 우리 니네 자동차를 탈 거 아니야 어머님이나 아버님 차 그럼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솔직히 그치 보통 얘들아 근데 비행기 탈 때는 해 안 해? 하지 비행기 사고 확률이 훨씬 낮아 얘들아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실제로 그거 말하는 거야 야 2번 뒤에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야 네가 운전하고 해변을 갈 때 훨씬 더 위험해 상어가 바다에서 너를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작아 근데 왜 상어 걱정을 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2번 뒤에는 상어의 공격성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는 걸 말하는 건데 비교 대상을 누구를 끌고 온 거야 운전을 끌고 온 것 뿐이야 야 운전할 때 훨씬 더 위험한데 이 말은 뭐야 상어가 공격할 가능성은 훨씬 더 없는데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이라고 얘들아 왜 네모 박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얘들아 채점은 해줘 얘들아 꼭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 틀려도 된다니까 진짜로 얘들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신규생 중에 한 명인데 어법 우리 그 문법 그 해석하는 거 있지 얘들아 근데 그 학생이 내신 점수 좀 많이 나아져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리고 입학 테스트 점수 많이 낮았어 그러면은 그 문어발에 있는 해석을 하는 게 그 학생한테 100% 어렵거든 근데 해석을 고친 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는 거야 거짓말 한 거야 보니까 그니까 걔도 이제 인정을 했고 왜냐면은 많이 틀리면 막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많이 틀린다고 혼내면 그건 잘못된 거야 얘들아 다만 똑같은 거를 막 10번 배웠는데 계속 틀리면 혼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틀리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막 지우고 고치고 막 이렇게 많이 해 그냥 습관적으로 의도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니네가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져 얘들아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정답이랑 같이 되겠어 왜냐면 문제 풀려고 할 때
정답을 안 내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야되나. 지금 우리 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우리 반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보지만,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반, 그러니까 화목반이랑 이제 월급반은 많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거야. 왜 인원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 그럼 난 더 신경을 쓰는 거지. 그때 보면은 책과 이제 다는 못 보기 때문에 몇 명을 그냥 탁 머릿속에 내가 특정한 인원을 잡은 다음에 티가 안 나게 보는 거지 나도. 당연히 그러면은 정답을 체크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채점을 할 때 일부러 봐. 그럼 그때 동그라미를 쳐. 그럼 100%잖아 그건. 그치 얘들아? 다만 내가 걔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 뿐이지. 꼭 문제는 풀어야 되라 진짜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얘들아? 자, 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야. 정답을 1번 2번 쪽은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해요 솔직히. 그치? 그거 되게 큰 이유라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3, 4, 5 쪽으로 가면서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야. 그치 얘들아? 단서가 잡히면 그냥 1번이라도 찍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솔직히 1번까지는 진짜 웬만하면 안 찍겠지. 그치 얘들아? 근데 2번부터는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얘들아. 지금 2번 뒤에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얘들아? 자, 3번 뒤로 가볼게. 컴마에서 끊자. 3번 쭉 읽다 보면 file 뒤에 컴마. according to지? 뭐뭐에 따르면. 그리고 according to를 보니까 뒤에 대문자네. 그럼 이게 어떤 조직이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뭐 이거에 따르면 이거겠지. 그치? 근데 무슨 파일이니까 어떤 뭐 문서 이름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파일에 따르면은, 자, 컴마 뒤에 로우가 나왔지. 낮은 숫자의 상호 공격. 아, 상호 공격이 빈도수가 낮구나. 이 공격의 낮음이 대리아를 보여줍니다. 인디케이트 보여주다 나타내다 많이 나오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대체로 해석해봐. These부터 Nature까지 해석해봐. 수거 두 개 때문에 해석시킨 거야. 하나는 솔직히 수거도 아니지. 제가 feed on이 뭐지? feed가 뭐야? feed? 먹다, 먹이다. 그래서 feed on은 뭐뭐를 먹다가 뜯는 거야. 뭐뭐를 먹다. feed on. 돼있어. 자, by nature 무슨 뜻이야? 선천적으로. 그치? 선천적으로. 그럼 해석해볼게. 대절. 이러한 큰 물고기 상어들은 선천적으로 인간을 먹지 않는다. 얘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야. 얘네 인간 안 먹어지. 그치? 쉽게 말하면은 그럼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3번을 그렇게 해서 찍었으면은 그래도 잘 찍은 거지. 혹시라도 아, 3번 뒤를 보니까 공격 가능성이 낮다. 근데 2번 뒤를 보면은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게 바로 떠오르진 않겠지. 그치? 그냥 운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답이 나온다면 3번이 제일 좋은 오답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릴지라도. 됐지 얘들아? 자, 4번 뒤로 계속 갈게. 대부분의 상호의 공격은 뭐 때문이래? 잘못된,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니 이제 잘못된 맞지? 실수니까. 잘못된 아이덴티티 뭐라고 해요 우리? 정체성이라고 외우지 않아 얘들아? 그럼 직역해봐. 대부분의 상호의 공격은 뭐 때문이래? 잘못된 정체성 때문이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럼 상어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야 지금? 그치, 인간. 그럼 잘못된 정체성이라고 한 건 뭐야? 잘못 봤다는 거지. 그치? 얘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먹은 건데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공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본을 보면은 정체 파악 이렇게 나와 아이덴티티가.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야 이래, 실제로. 그냥 정체성이라고 외우는 건데 문맥상 잘못된 정체 파악. 아, 얘를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얘들아? 그럼 4번 뒤에는 공격하는 내용이지만 원래는 공격 안 하는 애야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잘못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4번도 얘들아? 자, 5번 계속 갈게. 2007년도에 71건의 보고된 상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reported란 단어가 어택을 꾸며주는 거지. 보고된 공격 이런 식으로. 근데 인간한테 공격했다는 거고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7년도 1년 동안 71번 인간을 공격한 거네 일단은. 됐어. 자동차 사고는 하루에도 100건이 넘어야 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훨씬 더 확률이 적은 거지. 그치?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1년이니까. 자, 엔드 뒤에 갈게 얘들아. 엔드 세모 치자 먼저. 그럼 누구누구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데스, 왼쪽에 어택. 그러니까 이거지.
77건의 보고된 상호 공격이 있었고 거기서 한 건의 사망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끼리 그냥 병렬 잡은 거고. 자 콤마 끊고 얘들아 거기 자 콤마 뒤에 누구 못 써? 어 댄 못 쓴다는 거 그래도 한번 그냥 그 뭐 체크 정도 하던지. 자 봐봐 이제 마지막 줄 갈게 얘들아. 맨 앞에 맨날 나오는 단어인데 LOI 빼면은 significant의 뜻은 두 개지. 첫 번째 중요한, 두 번째는 상당한. 여기서도 뭐라고 가야 될 것 같아? 뒤에 low가 있으니까 상당히 낮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중요하게 낮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자 뒤에 읽어봐. 뭐보다 낮은지 구조 분석 안 해도 돼. 해석이 바로 되니까. 일단 rate가 뭐지? rate 여기서는 그치? 그니까 death rate이 사망률이겠지. rate가 비율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거보다 훨씬 더 낫대? sting이 뭐야? sting 쏘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는 아니거든. 벌이 쏘는 거, 뱀이 무는 거, 뭐 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치? 어. 야 벌이 쏴서 죽는 거, 뱀이 물어서 죽는 거, 이거보다 상어가 사람 죽이는 확률이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지금 계속 지금 2번 뒤에부터는 무슨 내용이야? 야 공격할 가능성 굉장히 낮아.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겁만 먹고 있는 것뿐이야 실제로. 그치 얘들아? 됐어. 정답은 2번이고 아까 말했듯이 틀려도 3번으로 틀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일단은 넘기자. 단어는 이따가 시간 봐서 할게. 47페이지 가자. 여기가 네모박스 읽으면은 뭔 말하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를 수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이것도 아 읽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가 너무도 명확하게 잡히는 게 있어. 자 이제 봐봐. 첫 번째 문장부터 네모박스야. until 앞에서 끊자. 자 until 뒤로 갈게 얘들아. consider 뒤에 that만 묶자. that만 동사 뒤에 that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묶은 이유는 뭐냐면은 that이 접속사 that으로서 뒤에 다시 주어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냥 묶은 것 뿐이거든. 자 주어동사 잡아봐. 괄호 묶고 대절에 명사 뒤에 분사 묶이는 거 하면 이해되겠어 얘들아? living부터 묶이는 living. 두 번째 줄 동사 전까지 has 전까지 그 베네수엘라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럼 앞에 있는 네이티브가 주어고 has가 동사가 되는 구조야. 그럼 네이티브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하지? 그러니까 우리 뭐 너 발음이 네이티브 같아 막 이러기도 하지. 그럼 그때 원어민이지 그치 얘들아? 여기서는 보통 원주민, 토착민 이런 뜻이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봐봐. 마지막 줄 맨 끝에 콤마 뒤에 여기가 이제 해석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닌 건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먼저 가볼게. 원슬드랑 혹은 이제 이런 것도 나오지. 투 썰즈가 나와. 무슨 표현이야? 앞에 봐야 되더라 지금. 무슨 표현이야? 분수표현이야. 분수표현. 3분의 1, 3분의 2. 그럼 딱 봐도 아 분자가 복수면은 분모에다가 S를 붙이는구나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참고로. 근데 지금 원슬드가 아니고 누가 나왔지? 어 썰드. 원 대신 어를 쓴 것뿐이야. 3분의 1 더 이게 되는 거라고 거기가. 왜 이게 문제 풀 때 엄청 큰 키워드거든 실 여기에서는. 돼 있어. 자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네모박스 맨 앞에 누가 단서야. 일단 우리 단서는 잡아야 되는 거니까 대시 단서지 앞문장 맞는 거. 그럼 우리는 대시라고 해석하지 말고 앞문장은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seem like, seem은 look이야. 그래서 look like야. 돼 있어? 앞문장은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네가 대절을 생각할 때까지. 자, 대절 괄호부터 갈게. 괄호는 왜 중요하지 않아? 장소야. 여기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원주민들. average가 평균의니까 일반적인 시리즈 맞지 얘들아? 여기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원주민들은 두 번째 줄 가지고 있대. roughly는 about의 뜻이 있다 얘들아. 대략이란 뜻이야 roughly는. 대략 1600종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거는 3분의 1 더 많은 거라는 거야 일단은. 뭔 개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치 얘들아? 근데
앞문장 추측할 수 있거든? 앞문장 추측 한번 다시 한 번만 해봐. 자, 어떤 느낌인지 그냥 비슷한 예시를 들어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95점을 받았어. 그럼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니네 학교 영어 시험에서 95점 잘 본 거 맞잖아. 근데 딴 애들을 보니까 98점 받은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럼 이거지. 98점을 받았다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얘는 높은 점수처럼 보인다는 거야. 맞지, 그치? 자, 여기 봐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네모 박스 앞에는 누구보다는 적은 수치가 나와야 돼? 1600보다는 적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많이 적어야 돼? 아니지.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많이 적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지. 그 1600보다는 더 적은 종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종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앞에 내용, 그 내가 예시 든 거랑 비슷한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98점보다는 낮지만 95점도 높은 점수잖아. 98점을 알기 전까지는 얘를 높은 점수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네모 박스 뒤에는 그냥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 이 정도 말고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래도 막연한 건 맞거든? 일단은 내려가라고, 얘들아. 그 막연함이 풀리는 거니까. 동우가 팔 그리고 있어. 선생님이 엄청 뭐라 그래. 그거 자는 자세야. 팔 풀러.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안 돼. 안 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졸아야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상하지. 자, 첫 번째 주 갈게, 얘들아. Clearly, 끊자. 분명히. Shortage가 뭐지, 얘들아? 부족이지. 박테리아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야. 얘들아, GUT, 가시 어디야? 장이야, 장.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장. 장 안에 박테리아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뭐라고 다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지? 박테리아가 꽤 있다 이거야, 얘들아. 부족하지 않아. 꽤 있어. 어느 정도는 있어 이거야. 자, 콤마 끊고. 자, which, 이것은 앞문장을 받는 거거든. 박테리아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자, 그 다음 문장 해석해봐. 이런 걸 잘해야 돼. 아, 스테이트먼트는 진술이란 뜻이다. 진술.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 있지, 동사로? 진술하다, 말하다. 그래서 진술. 자, 잠깐 앞에 봐줘, 얘들아. 얘 우리 구조 분석 어떻게 하지?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도 이런 구조가 나와, 그치? 그럼 여기 어디 묶으라는 거야? to, 그치, believe를 묶어서 앞에 hard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이때 hard는 무슨 뜻이야?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라고, 지금. 힘든, 어려운, 이런 식으로. 자, 해석해 볼게. which 앞문장. 앞문장 끌고 온다. 우리 장 안에 박테리아가 좀 많다는 거는 다음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make 5형식 구조야. make this next statement가 목적어. hard가 목적격 보어. 돼있어? 자, 그러면 이제 1번 뒤를 읽어봐. belong이란 단어 알지? 보통 많이 해라. 속하다 뜻이지. 자, 앞에 잠깐 보자, 얘들아. 얘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en 붙으면 동사 된다, 맞지? 그럼 in danger이 뭐야? 위험에 빠뜨리다 뜻이야. 남을 위험에 빠뜨리다. 그럼 얘는 뭐야? 위험에 빠진 거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뜻이야. 위험에 빠진, 멸종 위기에 처한. 얘 누구랑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얘들아, dangerous는 무슨 뜻이야? 얘는 위험한의 뜻이야. 얘는 멸종 위기에 처한 뜻이고, 같은 뜻은 아니라고, 얘들아. 왜냐면은, 얘들아, 여기 뒤에 동물이 온다고 치자. 그럼 위험한 동물이면 얘가 되게 무서운 동물 아니야? 근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면 오히려 약자 아니야, 약자? 이건 완전 반대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조심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해석해봐, 다시 1번 뒤에. 우리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어디에 속해 있대?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목록에 속해 있대. 왜 1번 문장이 자연 속에 연결되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박테리아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 많다는 쪽이지, 그치? 근데 1번 뒤에를 보니까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목록에 박테리아가 들어가 있대. 그럼 믿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맨 끝에 믿기 어렵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1번 뒤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잡은 거야, 일단은. 됐지? 자, 2번 뒤에 가볼게. 세 번째 줄 끝에 가다 보면은 일단 단어를 몰라도 구조 분석은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아, 얘들아? 단어 뜻은 모르더라도 혹시라도. 어디 묶을 수 있지? 끝쪽에? 박테리아 뒤에 분사라는 느낌은 들지? residing. 묶어, 일단. residing부터 마침표 묶어서 앞에 박테리아 꾸며주고. 자, 누구를 외우는 단어이겠니? 여기 이지. 얘겠지, reside, 그치? 그러면은 얘를 자꾸 연결을 시켜볼게, 얘들아. 얘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왜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면은 외울 때 되게 도움이 돼. resident가 무슨 뜻이 있지? 거주자, 그치? 그럼 reside 무슨 뜻이겠니? 거주하다 뜻이야. 살다, live. 그치? 그러니까 resident를 알고 있었으면 reside는 죽어도 안 까먹는다고, 이제 얘들아. 근데 둘 다 모르고 있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됐지? 그래서 명사 뒤에 분사 묶은 거고, 자, 2번 뒤에를 해석을 할게. 바로 일반적인 미국인, 평균 미국인이가 일반적인 미국인 어른은 approximately도 네모박스의 roughly랑 동의어 맞지? 대략이라든 맞지, 얘들아? 대략 12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대. 근데 어디에 있는 거야? 장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his or her은 어덜트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그치? 됐어? 그러면 지금 뭔가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그래,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많다는 게 나온 거야. 1600보다 낮지만. 그리고 1200의 3분의 1이 몇이지? 400이지. 그럼 네모박스의 숫자 누구 나왔지? 1600. 아, 1200보다 3분의 1이 더 많은 게 1600. 맞지? 되게 깔끔하지, 그치, 얘들아?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네모박스를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단서가 잘 안 잡히는데, 3분의 1이라는 것만 알잖아. 그럼 1200이 나와. 3분의 1은 400이야. 더하면 1600이야.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정답은 3번이라는 거지. 그럼 대수는 어디 받는 거야? 1200종 박테리아 가지고 있다는 앞문장. 그럼 1200이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모박스 맨 앞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까지만? 1600이란 걸 알 때까지는 많다고 보이는 거야. 그 누군가는 1600을 가지고 있어. 아, 1200이 많은 게 아니구나 느껴진다는 거지. 쉽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치, 얘들아? 근데 3분의 1이란 걸가 잡히지 않았으면은 이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가리라, 실제로. 그래서 틀린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줄 가보자, 얘들아. 그 다음 줄 시밀러리 나오는 거.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먼저 해봐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도 그냥 딱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장이야, 그냥. 그니까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는 괄호를 두 개 묶을 거고, 끊어 읽기는 그냥 한 번 정도 할 거거든? 물론 내 기준이긴 해, 얘들아. 해석이 되면 해석까지 해주고, 얘들아. 해석이 안 되면은 구조 분석이라도 해줘야 돼. 왜냐면 단어 알면은 해석은 되거든? 근데 단어 알아도 구조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돼, 실제로. 좀 괄호 묶는 게 하나는 조금 어려울 수, 애매할 수는 있어. 얘들아, 일단 어디 묶으면 되지? 명사 뒤에 전치사. with부터 diet까지 묶으면 돼. humans 꾸며주면 어떤 인간들이야? 삶의 방식과 식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들. 됐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more부터 ancestors까지 묶자. 그 다음 줄 맨 앞에. 앞에 end에다가 화살표를 쳐줘. 그러니까 lifestyle과 다이어트를 다 같이 꾸며주는 거건데. 자, 왜 묶었습니까? 일단 more은 신경 쓰지 말자. 비교급이니까. 그럼 왜 묶은 거야? 명사 뒤에 형용사문 묶는 거. 근데 more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한 거라고, 얘들아.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갈게. 5번 바로 위에다. 5번 바로 위에. varied가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varied가 다양한의 뜻이야.
그 끊어읽기를 할 거면 박테리아 뒤에 전체 이 앞에 한번 끊으면 괜찮다는 것 뿐이야, 얘들아. 자, 해석해봐. 또 질문할 게 있어. 이제 해석은 니네가 해봐. 단어 모르는 건 없을 거야, 웬만하면. 그치? 두 번째 괄호부터 해석을 치고 나가면 되겠지, 앞쪽으로. 자, 두 번째 괄호부터 해석해 볼게. 우리의 고대 조상들, 그러니까 휴먼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우리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인간 조상이지. 우리의 조상과 더 비슷한 삶의 방식과 식단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더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장 안에 누구보다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됐어? 자, 문법적인 질문 맨 마지막에 두가 나왔잖아. 이제 정답은 끝난 거니까 우리 지금 같이 써야 된다.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대동사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 as랑 than 뒤에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지?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주어 동사고 언제 동사 주어인지는 문제로 안 나온다고 했고, 여기 자리가 밑줄 어법으로 나온다고 했었어, 그치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파트라고 했었지? 여기는 대동사 파트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얘들아. 진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만약에 이거가 기억이 잘 안 나면은, 만약에 안 나면 이유가 내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야. 돼 있어? 그럼 지금 누가 나왔지, 책 얘들아? 댄 나오고 여기 자리에 두가 나왔지. 그럼 누가 나오면 안 돼, 일단 여기 자리에? R이 나오면 안 된다고 써야 되겠지. 비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B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돼 있어? 동혁아, 왜 안 써? 그 팔 좀 안 치울 거야, 진짜. 제발.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거면 안 졸고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기대고 있을 거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썼잖아, 지금. 뭐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막판에는 안 쓴 걸 내가 봤거든, 실제로. 이거 썼어, 동혁아, 다. 여기 이거 두 R 안 된다고 썼어. 이것도. 자,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두는 누구를 받는 겁니까? have, 그치? 앞에 일반 동사를 받는데 미국인들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할 때 have를 받는 거지. 맞지 얘들아? 돼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4번 뒤를 가볼게 얘들아. 이것은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문법 뭐 설명할 것 같습니까? 되게 쉬운 거야, 맨날 나오는 거. 얘 나오면 내가 얘를 항상 설명하는데. happen 몇 형식 동사? 1형식. 그럼 여기 어떻게 되면 안 돼, happen이? ed가 되면 안 되지. 앞에 is라는 비동사가 있는데 bpp가 되는 거니까. 자, 또 질문. this가 뭡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대 조상이 나온 거고, 물론 조상이랑 비슷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자, 고대 조상이랑 미국인이랑 부등호를 일로 갈 거야. 근데 어떤 부등호지 이게? 그치,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의 지금 개수에 대한 부등호가 옛날 사람들처럼 살면 훨씬 더 박테리아가 많다는 건데, 여기 박테리아는 좋은 박테리아겠니 나쁜 거겠니? 좋은 박테리아 말하는 거야, 당연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야, 왜 옛날 사람들이 박테리아가 많아?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해 되겠지, 거기까지도? 자, 5번 뒤에를 단어를 한번 말해볼게. 얘들아, proces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 process, ed를 빼면은, 알고 있는 거는. 그럼 동사로 무슨 뜻이 있어? 명사로는 과정이야, 그치? 그럼 동사는? 처리하다 뜻이거든? 처리하다? 가공 처리하다 뜻도 있어, 가공 처리하다. 그럼 프로세스 뒤에 ed가 붙었다는 거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라는 거야. 가공 처리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거기는. 가공 처리된. 그 다음에 쭉 가면은, 5번 쭉 가면 antibiotic 보여야 되나? 항생제. 그 다음에는 아래 별표 친 단어는 있으니까 보면 되고. 자, 마지막 줄 ing 빼고 en을 빼면 누가 남아?
strength 남는 거 맞지? 얘 무슨 뜻이었지? 위협. em 붙이면은 위협하다. 거기 이제 ing가 붙은 것 뿐이야. 지금 진행형이야. are threatening.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맨 마지막 줄에 stability는 누구를 외우는 거지? stable이 무슨 뜻이야? 안정적인. stability, 안정성, 안정 뭐 이런 뜻이겠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또 얘부터 외우는 거지. inhabit 무슨 뜻이야? reside 거주하다. 거주하다, inhabit. 그럼 inhabitant는 거주자야. resident랑 동의어야 이게. 단어는 다 됐지? 자, 5번 뒤에 해석해보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구나. 단어는 몇 개만 해야겠다 하더라도. 5번 뒤에 이제 한번 해석해봐, 속으로. 병렬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and 둘 다 나오, 두 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end 세모 치면 누구누구누구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뭐 sterilized home 동그라미, 왼쪽에 overuse of antibiotics 동그라미, 왼쪽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뭐 processed western diet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동그라미가 주어고 are threatening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줄에 end를 세모 치면은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stability, 왼쪽에 health. 자, 5번 해석해 볼게. 우리의 오버리, 과도하게 이거밖에 안, 오버하게 이거야. 과하게 가공 처리가 된 서양 식단들. 대수 뭐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건가 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서양 식단이라고 이게 떠오르는 거니까. 그리고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소독한 집. 이것들이 장에 살고 있는 애들. 그럼 이라 갓 인해비턴츠는 누구겠니 여기서? 박테리아지. 그치. 장 안에 살고 있는 애들 박테리아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고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는 얘네가 박테리아 죽이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안 먹었어? 가공식품을 안 먹었겠지. 그치. 옛날 사람들이 항생제를 사용했어? 아니지. 옛날 사람들이 집을 소독해? 아니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많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박테리아를 죽이고 있어. 이게 이유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이제 5번에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이제 응용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거기 5번 자리에 써줘 얘들아. 두 개. 자, 5번 자리에 둘 중에 누가 나옵니까?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거야. That's why our overly 나가는 건지, that's because our overly 나가는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누가 나올 건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되게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의 목적은 이거지. 자, why 뒤에는 누가 오는 거야? 그래,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 이거 파악시킨 것 뿐이야. 자, 5번 앞에 뭐라고 했었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럼 뭐를 말해야 돼? 원인을 말해야지. 왜냐하면은 이런 거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가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솔직히 That's because보다는 That's why의 빈도수가 높아. 그러면 That's why로 찍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인과관계는 꼭 따져보라는 거야, 얘들아. That's because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되겠어, 얘들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우리 threat이란 단어 저번 시간에 한번 나온 적 있었나? intimidate? 그러면 정리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줄에 shortage란 단어 갈게, 얘들아. shortage 그냥 여기다 쓸게. scarcity랑 우리말로는 부족이라고 쓰면 된다. 부족하다 할 때 deficiency 명사니까 부족. 요거 두 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하나만 하고 끝내자.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맨 앞에 clearly 있지 얘들아. ly를 빼고, 이것도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자, ly 빼면 동의어가 누구지? 이 시리즈 맞지? 그치? 분명 안 할 때. 그치 얘들아? 자, obvious 있고 a로 시작하는 거 누구 있어?
어페어런트 이 찍을 채들아. 2로 시작한 거 누구 있어? 에비던트 있지? 그 다음에는 D로 시작하는 거는? 데피닛. 이게 다 분명한 명확한 말지 얘들아. 물론 다른 거 몇 개 있지만 요 정도만 하고 반대말 또 몇 개 쓸게. 자, 반대말은 V로 누구 있지? 베이 이거 기억나지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A 누구 있어?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야 먼저. ambiguous 있지 그치 얘들아? 이거 G다 G. 그 다음에 아 대표적인 거 누구 있었는데? 아 그 O로 시작하는 거 obscure 있었지 그치 얘들아? 애매한 모호한 할 때. 그 다음엔 최근에는 선생님이 아마 얘도 쓴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blurred란 단어도 애매한 모호한 이게 뭐 흐릿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됐어. 좀 오랜만에 나왔지만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던 거지 그치 얘들아? 됐어. 그 정도만 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간 것 같아 이제. 아니다 이거 하나만 하자. 미안해. 46페이지에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 여기다가 난 갈게 얘들아. keep a from ing 이거 있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의어 누구 있는지 니네 한번 써볼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 우리 한 적 있었는데 prevent랑 이 세 가지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장에 쓸 거면 꼭 이렇게 써야 돼.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통째로 단어장에 정리해 줘야 된다 쓸 거면은. 또 누구 있지? 그치 또 무슨 힙이 있는데? inhibit 있지 그치?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세 개구나. ban 바랑 block.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쓸게 얘들아. 이것까지만 이제 끝낼게 대신에 D로 시작하는 거 deter 있었고 그리고 H 시작하는 거 hinder 있었고 자 마지막 두 개가 D로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discourage랑 누구였었지? dissuade 기억나? 우리 내신할 때 이거 다 쓰기도 했었는데 그치? 됐어. prevent부터 dissuade 대신에 우리말로는 꼭 어떻게 쓰라고 얘들아? a가 ing 못하게 하다라고 정리하면 돼. 사전 찾으면은 hinder 방해하다 뭐 dissuade 못하게 설득하다가 따르케나 뜻들은 이 구문에서는 뜻을 꼭 어떻게 정리하라고? A가 ing 못하게 하더라고 꼭 정리해줘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지금 쉬운 게 나온 것뿐이야. keep이라고 지금. 됐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됐어 얘들아. 단어 정리 좀 해주고 숙제 검사 이따가 조교쌤이 들어오실 테니까 한 10분 정도 뒤에 조교쌤한테 좀 들어와달라고 부탁을 드릴게 얘들아. 단어 정리 좀 먼저 좀 해줘. 고생들 했어.